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 얼마 하나요? 글쎄요. 하죠. 한 달에 1억씩 벌어오세요. 한 달에 1억씩. 사무실 구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DHT가 사무실을 구했어요. 부동산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과정을 시리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부동산 투어의 첫 번째 꿀팁을 알려주세요. 부동산은 소개팅이랑 똑같은 거야. 소개팅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주선자가 필요하잖아? 여러분 에디터에 소개팅 안 해봤대요. 해봤어. 필요해, 아니 들어봐. 주선자가 뭐야? 바로 부동산 아저씨야. 그리고 소개팅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딱 말해야 돼.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가격은 1,100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조건을 쇼쇼쇼 얘기해줘야지 아저씨가 내 말을 알아듣고 소개팅을 할 만한 사람들을 꼽아주는 거지. 그리고 주선자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소개팅을 해달라고 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아저씨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오늘 혹은 내일 물건을 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조건은 이거 이거니까 준비해주세요. 이번에 너 어른이 된 것 같아. 사무실을 구한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거지. 지금 청소하다 오셨죠? 아니야. 부동산을 돌아다닐 때는 지역을 딱 정하고 그 동네를 조져야 돼. 왕십리, 신당, 동대문 이렇게 다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야. 어디를 할지 못 정하니까 너무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친구가 그러더라고. 동네를 딱 정하고 그 동네 부동산을 다 조져라. 그래서 20m 단위로 부동산에 다 찾아가면 그 동네 매물을 다 털어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동네 매물을 진짜 다 털었어. 그리고 이 장소를 얻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들고 가야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네 인생사는 원래 다 돈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 조언 감사합니다. 원하는 게 다 한꺼번에 있는 곳은 없잖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탁탁탁 정해야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공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해야 하잖아?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지. 비록 적은 보증금과 적은 월세를 갖더라도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 아저씨들은 생각하지. 아, 얘네들이 그지구나. 그러니까 지하를 데려가야겠다. 나랑 스타일 맞는 중개인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 그치 그치. 우리가 부동산 아저씨를 한 30명? 되게 많이 만났잖아. 어떤 아저씨들은 여직원만 3명이니까 좀 깨끗하고 안전한 건물 같은 데를 소개해준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아저씨는 그냥 돈이랑 평수에만 맞춰가지고 막 냄새나는 지하실. 거기 기억나지? 우리 캬바레 지하에도 갔었잖아. 심했지. 아저씨가 중요하다. 체크. 월세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리비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진짜 한 달에 나가는 돈이거든. 만난 아저씨들마다 약간씩 소원책이 있더라고요. 맞아.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허풍을 떱니다. 와, 여기 너무 좋다. 나 같으면 계약한다. 여기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 이 사무실도 계약할 때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5분 전에 뜬 매물인데 자기 생각엔 오늘 안에 정해야 될 것 같아. 완전 진짜 박 터지게 고민을 하고 바로 계약을 했거든? 근데 계약하고 나서 옆 사무실에다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두 달 동안 공실이었다고. 자취모들 사무실 구하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은 뭐냐고요? 페인트 칠입니다. 다음 편 꼭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